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3. 서기 전 3897년부터 서기 전 3000년경까지.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에 배달나라 제1대 한웅천 왕 서기 전 3923년생 서기 전 3897년 27세 즉위 서기 전 3804년 120세 94년 제위 한인 천재로부터 천부삼인 천부삼경을 전수받아 황하중류 서안의 태백산 지역에 배달나르를 건국하였으며 이를 개천이라 하고 연호를 신시라 하였습니다. 수도를 태백산 아래 신시라고도 하며 서기 전 2706년까지를 배달나라 시대 중 신시시대라고도 합니다. 서기 전 2706년경에 즉위한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은 산동 지역의 청구로 수도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를 배달나라 시대 중 청구시대라 합니다. 서기 전 2333년 무진년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 및 염제국 제13대 단웅국 제5대 홍제의 섭정이던 단군왕검이 아사달에서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서기 전 239년 임술년 4월 8일에 단군 조선의 고리국 출신인 종실 해모수가 군사를 일으켜 웅심산에 웅거하여 상춘 남빈의 수도를 삼아 북부여를 시작하였으며 서기 전 232년 기사년에 장단경의 오가연정을 패하고 단군 조선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기 전 209년경부터 북부여 남사만 시대가 되고 서기 전 57년경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시대로 이어지면 이어 서기 699년부터 대진 신라의 제1차 남북국 시대가 되고 서기 918년경부터 고려 요금원의 제2차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고 조선청의 제3차 남북국 시대를 지난 서기 1919년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3897년 배달나라 초기에 고시래가 주국을 맡고 신지혁덕이 문자를 담당하고 치우는 병마도적을 관장하였습니다. 풍백은 석재라, 우사는 왕금영, 운사는 육약비가 맞는 등으로 3-4-5가로 정치체제가 구축되어 다스려졌습니다. 세율은 20분의 1이었으며 태백환무가라는 둥글게 늘어서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1월 수화목금토의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달력인 7회 제신력이 있었으며 10간 12지로 이루어진 60개의 60진법을 사용하였으며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365.241997일의 역법으로 펴낸 책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전 3897년경 신지혁덕이 녹도 문녹서으로 천부경을 비석에 새겼습니다. 삽목이라고 불리는 나무에 새기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서기 전 3897년경 반고라는 인물이 한국의 제7대 지휘리 한인 천재로부터 허락을 받아 10간 12지의 신장을 이끌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 남림동굴에 이르러 재견의 가한이 되었습니다. 공공, 유묘 유소, 유수 등의 인물은 삼위산 남쪽에 위치한 중원 지역을 다스린 소국의 왕들입니다. 특히 공공의 후대에 홍씨라는 성씨가 나옵니다. 서기 전 3803년부터 서기 전 3718년까지 배달나라, 제2대 거불리, 한웅 서기 전 3819년생 서기 전 3803년 17세, 즉위 서기 전 3718년 102세, 86년간 배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717년 서기 전 3619년 배달나라, 제3대 우야고, 한웅 서기 전 3753년생 서기 전 3717년 37세, 즉위 서기 전 3619년 135세 99년간 배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700년경부터 서기 500년경까지 인도 유럽어족 토아라어파가 탈인분지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전 3618년부터 서기 전 3512년까지 배달나라, 제4대 모사라, 한웅 서기 전 3640년생 서기 전 3618년 23세, 즉위 서기 전 3512년 129세, 107년간 배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528년 계유년에 배달나라, 한웅의 아들 태오보키가 우사를 지내고
산동 및 황하 유역에서 진제국의 시조가 되어 31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기 전 3218년 계민년에 염제신농이 진제국을 접수하여 염제국 시조가 되었고, 서기 전 2697년 갑자년에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에 의하여 염제국의 후계국으로 단웅국이 봉해졌으며, 서기 전 2333년 무진년에 단웅국 제5대 홍제의 섭정이던 단군왕검이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로서 천부사민을 전수하여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서기 전 3528년부터 서기 전 3413년까지 115년간 제1대 진제국 천군 테오보키가 다스렸습니다. 테오보키는 삼신산에 제천하고 천하에서 하도와 팔계도를 얻었습니다. 테오보키는 배달나라 우사를 지냈으며 청구와 낙랑을 거쳐 산동 지역의 서쪽에 소재한 진을 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테오보키는 풍산에 의거하여 풍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계해를 바꾸어 갑자를 처음으로 하는 예순갑자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서라는 서체를 창안하였습니다. 서기 전 3413년경 여호와 시대의 대홍수가 발발하였습니다. 여호와가 구멍난 하늘을 메웠다 하여 여호와 보천이라고 합니다. 무너진 부주산을 보수하였으며 황토인 황하 유역 중원인들에게 혼인법을 장려하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여호와는 서기 전 3413년까지는 테오보키를 보좌하여 세상을 다스렸으며 이후 서기 전 3378년까지 35년간 진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378년부터 서기 전 3218년까지 160년간 진제국의 후기 시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 주양은 육서법이라는 상형문자로 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였습니다. 서기 전 3511년부터 서기 전 3419년까지 배달나라 제5대 태후의 한웅서기 전 3533년생 서기 전 3511년 23세 즉위서기 전 3419년 115세 93년간 배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태후의 한웅은 장생구시술로서 묵념청심조식 보정하는 법을 베풀었습니다. 장자는 배달나라 제6대 다이발 한웅이라 하고 막내가 테오보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테오보키는 서기 전 3528년부터 서기 전 3414년경까지 115년간 진제국의 시조가 되어 다스렸는데 서기 전 3528년을 즉위년이 아닌 출생일로 하면 연대상으로 태후의 한웅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막내 동생이 더 타당하게 됩니다. 배달나라 시대 한웅의 계승 방법이 아들 상속이 아니라 화백회의로 선출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친족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서기 전 3500년경부터 서기 전 3100년경 사이가 수메르 지역의 우르크 문화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구랏이 건설되고 서령쇠기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서기 전 3500년경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도시국가가 출현하였으며 신성 문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서기 전 3500년경에 페루의 안데스 산맥 지역에 카랄 숲의 문명이 있었으며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서기 전 3500년경에 황하 문명이 있었으며 이는 서기 전 3528년경에 테오보키, 서기 전 3414년경에 여호와, 서기 전 3218년경에 염제신농, 서기 전 2698년경에 황제헌원, 서기 전 2357년경에 요, 서기 전 2284년경에 순, 서기 전 2224년부터 시작된 하나라, 서기 전 1766년부터 시작된 은, 서기 전 1122년부터 시작된 주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서기 전 3500년경에 인도 유럽어족 아나톨리아어파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3500년경에 배달나라의 테오보키와 동문수학하였던 인물인 발귀리 선인이 아사달 제천에 참가한 후에 삼태극을 주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삼태극시는 원, 무극, 방, 반극 각 태극의 원리를 노래한 내용으로 소위 태극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서기 전 3418년부터 서기 전 3321년까지 배달나라
제6대 다이발 한웅서기 전 3430년생 서기 전 3418년 13세 즉위서기 전 3321년 110세 98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414년경에 여화 시대 대홍수가 발발하였습니다. 이 대홍수는 당시 황하 유역에 발생한 것인데 여화가 치수를 완성하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하늘에 뚫린 구멍을 메웠다는 전설이 여화보천이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화는 혼인법을 시행하여 오늘날 중국인의 조상들인 황토인들을 많이 불어나게 하여 창조신으로 모셔집니다. 전설로는 여화가 칡넝쿨 등으로 긴 줄을 만들어 황토진흙에 튀김이 붙었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황토진흙 조각들이 모두 사람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여화는 신통하여 진흙으로 사람 형상을 빚어 7일 만에 김을 불어넣어 살려서 전쟁에 사용하니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고도 전합니다. 의는 여화가 창조신이면서 수호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기 전 3320년부터 서기 전 3240년까지 배달나라, 제7대, 거련 한웅 서기 전 3379년생 서기 전 3320년 60세, 즉위서기 전 3240년 140세 8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300년경부터 서기 전 1700년경 사이에 인더스 지역에 청동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3300년경에 인도 유럽어족의 게르만 어파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서기 500년경에 게르만 어파의 앵글로색슨어가 본격 형성되어 지금의 영어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3242년 김인년에 황하 중류 강수 지역에서 간병을 담당하던 소전씨의 유흥국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이 유흥국은 서기 전 2698년 개인년에 소위 황제헌원의 웅국으로 이어지고 서기 전 2357년 갑진년에 요의 당나라로 이어지고 서기 전 2284년 정사년에 순의 우나라로 이어지며 서기 전 2224 정사년에 우의 하나라 왕조로 이어지고 서기 전 1766년 을미년에 탕의 은왕조로 이어지며 서기 전 1122년 김효년에 무왕의 주왕조로 이어지고 서기 전 221년에 진시황의 진나라로 이어지며 서기 전 206년에 유방 한나라로 이어지고 서기 8년부터 왕망의 신나라가 15년간 있었다가 서기 23년에 후한이 섰으며 서기 220년에 후한이 분열되어 위, 오, 촉의 삼국시대가 되었으며 이후 위진 남북조, 오, 16국, 수, 당, 5대 10국, 송, 요, 금, 원, 명, 청으로 이어집니다. 서기 전 3239년부터 서기 전 3167년까지 배달나라, 제8대, 안부련 한웅서기 전 3260년생 서기 전 3239년 22세 즉위서기 전 3167년 94세 73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218년 개미년에 염제신농은 소전의 아들로서 배달나라 농사 담당관인 우가 출신으로 열산에서 시작하여 산동 및 황하 유역의 진으로 가서 태오복희의 진제국을 접수하여 염제국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염제국은 서기 전 2697년까지 8대 522년간 지속되었으며 서기 전 2697년 갑자년에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이 제8대 유망을 폐하고 그 아들 괴를 세워 단웅국에 봉하였습니다. 단웅국은 서기 전 2333년까지 5대를 이었는데 이로써 염제신농국은 합 13대 886년간 이어진 것이 됩니다. 서기 전 3200년경의 시기에 해당하는 수메르 토판 장부가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전 3166년부터 서기 전 3071년까지 배달나라, 제9대 양운, 한웅 서기 전 3209년생 서기 전 3166년 44세, 즉위 서기 전 3071년 139세, 9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102년 인도의 리그베다 기록에 의하면 이에 2월 18일 천문현상으로 레바치 낙샤트라 대연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전 3100년경부터 이집트 고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3100년경부터 서기 전 2900년경 사이에 수메르 지역의 두 번째 문화기인
우르크 문화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3070년부터 서기 전 2971년까지 배달나라, 제10대 갈고, 한웅 일명 동노안 서기 전 3095년생 서기 전 3070년 26세, 즉위 서기 전 2971년 125세 10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후국으로서 강국이었던 염제 신농국과의 서쪽 경계를 공상의 서쪽으로 하였습니다. 서기 전 3000년경부터 서기 전 2000년경 사이에 동석병용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소하연 문화가 있으며 만자 등 상형 문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 전 3000년경에 이집트 역법으로 하루 낮 12시간, 1년 365일의 기본 10달과 겨울 2달의 태양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전 3000년경부터 서기 전 1900년경 사이를 하라파 문명 성숙기라고 합니다. 서기 전 3000년경에 인도 문자가 출현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